이승기가 음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동정업계에서 음악을 하고 있는 작곡가의 관점에서 말해볼게요. 물론 이 방법은 권지영 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인데, 잘못을 인정해도 이승기가 제대로 음원 수익 정산을 받기 힘든 상황이에요. 첫 번째는 과거 발표곡들은 자료가 오래돼서 찾을 수 없다는 거. 두 번째는 현재 회사는 마이너스다, 돈이 없다라는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거. 세 번째는 지금은 해당 음원들이 발매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현재 정산액은 너무 적다는 거. 상황만 보면 음원 수익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죠. 음원 수익 줄 수 있어요. 음원 수익에는 크게 작품자들에게 지급되는 저작권료라는 게 있고, 음반을 만든 제작자에게는 저작 인접권이라는 게 있는데, 이걸 목돈을 받고 팔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감성사운드라는 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목돈이 필요해서 지금까지 작업한 곡의 저작권을 판매해서 목돈을 마련한 적이 있고, 제가 아는 한 기획사 대표님은 그동안 자신이 제작한 인접권을 판매해서 200억 가까이 받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승기의 그동안 히트곡들의 인접권을 판매하면 최소 수십억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판매 금액에 전액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네요. 그리고 전 이번 사태를 보며 이승기가 앞으로 자기 곡을 직접 써보셨으면 해요. 여기 이승기와 선배 지인이 나눈 카톡 내용을 보면, 무슨 소리야, 내가 받은 저작권료가 얼마인데 라고 하면, 너 엄청 벌었어 하셨는데, 이분은 저작권료도 받으시는 걸로 봐서 직접 곡을 쓰는 싱어송라이터겠죠. 음원스트리인 경우 음반 제작자가 48%, 저작권자가 10% 정도 가져가니 스스로 곡을 써서 저작권료를 받아보고 히트곡도 되어보면 내 음원 수익이 얼마나 나왔을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. 이승기의 선배는 직접 곡을 쓰기 때문에 이승기가 엄청 벌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죠. 작곡가들 사이에서도 이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는데,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 더 성장해서 더 좋은 음악을 들려주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. 안녕!